그동안 분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했었죠.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A 나누기 B는 B분의 A와 같습니다. 이것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보십시오. 그런데 증명을 할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먼저 A 나누기 B가 1분의 A 나누기 1분의 B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런 다음에 1분의 A 나누기 1분의 B가 1분의 A 곱하기 B분의 1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1분의 A가 B분의 1과 같다는 B분의 1을 곱하면 B분의A가 된다는 것. 그렇죠? 요 사실 하나, 둘, 세 개 전혀 별개의 증명 과정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물론 이걸 당연하게 쓰고 있죠. 당연하게 알고 있고 당연하게 쓰고 있는데 이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한지를 하나하나씩 이러한 문장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, 이유 이 문장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문장이 참인 이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따로 논리를 전개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A 나누기 B가 B분의 A와 같다는 것을 전개해 나가셔야 됩니다.